자, 우리가 DNA 복제 과정에서 DNA 복제 과정에서 자, 우리가 DNA 끝부분은 그죠? DNA 끝부분은 복제가 안 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end replication problem 이라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끝부분에, 그죠? 끝부분이 복제가 안 되는 문제를 발견을 했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제 많은 과학자들은 DNA 끝부분이 어떻게 복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경쟁이 붙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사이언스, 우리가 이제 리서치를 이렇게 쭉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봉착이 되면은, 그죠? 이걸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죠?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풀지 못하는 질문들,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long standing question, 그죠? 오랫동안 서 있는 그 질문이라는 뜻이죠. 그죠? question. 혹은 $1 million question. 그죠? 우리가 이거를 풀면은 그죠? 연구비를, 그죠? 100만불짜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1 million question.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이와 같이 DNA 끝부분이 어떻게 복제가 될까라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의 경쟁이 붙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힌트는, 그죠? 엉뚱한 곳에서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염색체, 그러니까 염색체가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DNA 한 가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DNA를 합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는, 이와 같이 DNA 두 가닥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컨덴세이션, 그죠? 이렇게 응축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DNA가 응축된 것이, 그죠? 응축된 것이 우리가 염색체라고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염색체라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염색체 중에서도 이 가운데 부분은 센트로미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끝부분, 말단 부분, 물론 여기도 이제 말단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이 말단 부분은 우리가 텔로미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노벨상 수상자인, 그죠? 우리가 의학상에서 최초의 이제 노벨 수상자인데, 맥클린 턱이라는, 그죠? 이제 옥수수를 가지고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자, 이게 맥클린 턱이라는 이제 여성 과학자는 이 옥수수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염색체와 염색체가, 그죠? 이제 존재하는데, 텔로미어하고 텔로미어, 그죠? end to end fusion, 그죠? 텔로미어하고 텔로미어가 서로 붙어 있는, 그죠? end to end fus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현상을 발견했고,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메커니즘이 존재, 어떠한,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요 텔로미어 부분이, 그죠? 텔로미어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은, 염색체가 안정적이지 않고, 그죠? 불안정하게 다른 염색체하고 결합을 한다든지, 혹은 자기하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결합을 해가지고 동그라미가 된다든지, 그런 그 염색체의 불안정성, 그죠? 크로모소말 인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불안정성이라는 뜻이죠. 인스테빌리티. 자, 요런 거를 이제 발견을 했었어요. 그죠? 맥클린 톡이라는 이제 여성 과학자는. 또한 맥클린 톡이 노벨상을 받기 전에 여러분이 초파리 가지고 유전학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있죠? 뮬러라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초파리에다가 우리가 엑스레이 같은 걸 쬐가지고, 그 방사선 같은 걸 쬐가지고, 돌연변이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이것이 눈의 색깔이라든지, 파리의, 날개의 모양이라든지, 날개 색깔,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어떤 법으로, 어떤, 맨델의, 그죠? 유전법칙에 의해서 된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 그죠? 뮬러라는 사람인데, 뮬러라는. 이거는 이제 1930년대, 40년대에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50년대 초반인가요? 아마 노벨상을 받았, 40년대인가? 노벨상을 받았겠죠? 저 뮬러라는 과학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파리에다가, 그죠? 이와 같이 엑스레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이런 걸 조사를 하게 되면은 염색체가, 그죠? end to end fusion 되는 거를 발견을 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텔로미어 부분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죠? 염색체가 매우 불안정해가지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염색끼리 끝과 끝이 붙거나, 같은 염색끼리 끝과 끝이 붙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하지만은 요거는 현상만 있고 우리가 기전은 왜 저렇게 저런 일들이 일어난지는 뭐 과학자의 그죠 이게 시각에서 이렇게 시야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자 이와 같이 and replication problem과 요 and to and fission이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의도적으로 이거를 풀려고 실험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 뭐냐면 요거는 자기가 원래 하던 실험을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요쪽으로 이제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이제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떤 과학자냐면은 이제 블랙번이라는 여성 과학자예요. 아, 엘리자베스. 그죠? 엘리자베스 블랙번인데. 자, 이제 이 여성 과학자는 원래 박사 과정 때 무엇을 공부를 했냐면은 DNA의 염기 서열을 그죠? 염기 서열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가? 그 기술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DNA 그죠? 염기 서열 기술. 염기 서열을 결정하는 그죠? 결정 기술을 공부하고 누가 그저 공부했었냐면은 생그라고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 밑에서 이제 DNA 염기 서열, 그죠? DNA 염기 서열을 이제 결정하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다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 과학자는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DNA 염기 서열을 아는 걸, 어떤 당대에, 그죠? 어떤 과학자들보다 자기가 DNA 염기 서열을 가장 빠르고 정교하게 알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은데, 한 60대 정도 되죠, 지금요. 자, 이분은 이제, 예일대학에 가가지고, 역시 DNA 염기 서열을 결정하는 실험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예일대학에 있는 요 지도교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생물 쪽이나 생명과학 쪽, 그죠? 생명과학 쪽은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항상 이제 이와 같이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경험을 해요.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이제 경험을 하는데, 물론 이제 뭐 많은 돈을 이제 어느 정도 받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5만 불 정도, 그죠? 돈을 받고 이제 한 5년도 일을 하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포스트 닥터라고 그러죠. 그죠? 포스트 닥터. 닥터 후에 있는 연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블랙번 이 여성과학자는 학위를 받은 다음에 이제 예일대학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예일대학에 있는 지도교수는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냐면은 라이보솜을 DNA에 대해서 관심이 무진장 많았어요. 이 친구는. 자, 여러분 이제 라이보솜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이제 얘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핵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유전자가 어떤 일부 이제 DNA 일부분 유전자가 이제 이 부분이 유전자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메신저 RNA가 나오고 메신저 RNA가 핵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요거는 DNA 일부분이죠. 그죠?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전사를 해 가지고 메신저 RNA 가지고 우리가 세포질로 나오죠. 세포질로. 그럼 메신저 RNA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플러스 tRNA하고, 그죠? 라이보솜을 RNA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보솜하고, 그죠? 요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단백질로, 그죠? 번역이 됐죠. 단백질로 번역이 됐어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라이보솜이라고 하는데, 그죠?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 라이보솜이라고 했어요. 다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라이보솜을 구성하고 있는 라이보솜을 RNA를 만들어내는 장소가 라이보솜을 RNA는 천상 이제 어디에서 라이보솜 RNA를 만드는 DNA 한 파트에서 이것이 전사가 되고 그래서 전사가 돼가지고 라이보솜 RNA를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이 라이보솜 RNA는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만들려면 라이보솜 RNA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라이보솜 RNA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이보솜 DNA는 유전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막 리피트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양의 라이보솜 RNA를 만들고 굉장히 많은 양의 라이보솜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와 같이 이 핵에서도 이게 핵에는 이제 이와 같이 DNA들이 막 엉켜 있는데 그죠? 이 중에서도 이제 이름 이제 또 이렇게
특이하게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보이는데 우리가 사람에서는 특이하게 어떤 이런 그 동그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뉴클리오러스 이게 단수형이죠. 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뉴클리오라이 해가지고 요걸 우리나라 말로 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인에서는 뭘 하냐면은 요기 이제 요 부분에 라이보솜을 DNA가 이제 위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신나게 그죠? 라이보솜을 RNA를 만들어내는 장소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인은 라이보솜을 RNA의 전사를 전담하는 핵 안에 있는 그죠? 핵 안에 있는 세포의 구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핵 안에 들어있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요 박사 이제 후 연구원을 갔더니 예일대학에 있는 지도 교수는 이 사람은 라이보솜을 DNA에서 어떠한 정교한 기전으로 라이보솜을 RNA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전으로 요게 라이보솜 RNA를 많이 만들어낼까? 인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포닥이 떠왔는데 얘가 DNA 서열을 염기 서열을 굉장히 잘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제 블랙본한테 이 지도 교수가 무슨 일을 맡기냐면은 야 너는 라이보솜을 DNA에 전체 염기 서열을 한번 조사를 해봐라 하고 이제 토픽을 줬죠. 예, 토픽을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학위를 배철러 디그리 그죠 학사 학위를 마치고 석사 박사를 가게 되면은 지도 교수하고 관계해서 그죠 박사 때는 대개 이제 지도 교수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저게 이제 박사하고 연구원이 되면은 그냥 저렇게 토픽 하나만 딱 던져줘요. 너는 라이보솜을 DNA에 염기 서열을 결정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블랙본이라는 여성 과학자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라이보솜을 DNA를 많이 뽑아야지 염기 서열을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라이보솜을 DNA가 가장 많은 곳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봄날에 그죠 연못가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 뭐 집신처럼 보이나요? 이게 집신벌레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한 사이즈가 집신벌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집신벌레는 그죠 하나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는 눈에 잘 안 보이겠죠 그죠 이런 집신벌레들이 이제 연못에서 이렇게 우글우글 사는데 여기 보면은 이 핵에 다른 세포와는 달리 우리가 포유동물이라든지 그 포유동물 세포와는 달리 이 핵에는 여러 개의 인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얘네들은 아마도 라이보솜 RNA를 문장 합성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 아마도 여기에는 라이보솜 DNA가 굉장히 풍부한 라이보솜 DNA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예. 자, 특히 이 라이보솜 DNA는 우리가 이제 원래 대부분의 유전자들은 요가 이제 염색체 안에 그죠? 여러분의 모든 염색체 안에 이렇게 이제 유전자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집신벌레의 라이보솜을 DNA는 염색체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엑스트라 이거 바깥이란 뜻이야. 크로모솜을 라이보솜을 DNA라고 표현을 해요.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요 DNA는 염색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염색체 바깥쪽에 따로 그죠? 우리가 DNA 형태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이보솜을 DNA가 어디에 여기에 인에 그죠? 굉장히 그죠?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이 블랙번이라는 여성 과학자는 자, 어떻게 하죠? 아, 자기가 이제 집신벌레가 라이보솜을 DNA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디에 염색체 바깥쪽에 그죠? 라이보솜을 DNA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정제를 해서 그죠? 염기 서열을 결정을 하면은 자기 지도 교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행복하게 만드는 게. 지도교수를 행복하게 못 만들면은 어때요? 한 1년 있다가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아주 집신벌레라는 것도 아주 모델을 잘 구했고, 그죠. 그래서 집신벌레를 키우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라이보솜을 DNA를 왕창 이제 정제를 해가지고, 자, 이 친구는 지금 뭐죠? 우리가, 염기 서열을 아주 잘 결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기 서열을 가지고 이제 뭐 A, T, G, C,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순서를 이제 쭉 갔어요. A, 뭐 A, T, G, C, 이제 이런 순서를 이제 어떤 순서로 이제 염기가 돼 있는 걸 이제 관찰을 했어요. 놀랍게도 이 친구는 다른 쪽 관심이 없다. 이걸 염기 서열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뭐를 발견했냐면, 아까 이제 라이보솜을 DNA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라이보솜 DNA가 있어. 여기도 물론 요 가운데 부분은 센트로미어라고 그럴 거죠. 센트로미어가 있고, 그죠? 요쪽 부분은, 끝부분은 텔로미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텔로미어. DNA 끝부분은 우리가 텔로미어라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T, 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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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T, T, G, 요제 끝부분이라고 하면, 요게 확장해서 끝부분을 보면은, 요 끝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T, 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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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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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죠? 자, DNA 끝부분이 T, 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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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열 번, 백 번, 천 번, 그죠? 수천 번이 요 시퀀스가 T, 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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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G, G, T, T, G, G, T, T, G, G, 교속, 그죠? 어디 부분에? 텔로미어 부분에 T, 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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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가 수천 번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상하죠? 그죠? 의미가, 저거는 유전자도 아니야. 왜냐면 저 T, T, G, G 가지고 뭐 단백질을 뭘 만들 수 있겠어요? 그죠? 유전자도 아니야. 근데 이와 같이 DNA 끝부분에 T, 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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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G, G, G가 이제 반복이 되어 있는데, 저게 기능이 뭘까? 기능이 뭘까? 매우 궁금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블랙번이라는 여성 과학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기능이 뭘까? 머리가 아플 거야. 그죠? 저거 이제 새로운 걸 발견했는데, 논문도 안 되죠? 서열 가지고 뭐 해봤자 뭐 좋은 논문도 안 나올 거야. 근데 한쪽에서는 하버드 대학에, 요거는 이제 아까 에일 대학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하버드 대학에 소스텍이라는 이제 과학자가 있었어요. 소스텍이라는. 이제 하버드 대학의 이 소스텍의 과학자는 이제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냐면은 효모, 그죠? 여러분이 이제 알코올을 만들어내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뭐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효모균에다가 이렇게 이제 핵이 이렇게 있겠죠? 효모균이 있는데, 효모도 이렇게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염색체를. 그죠? 요렇게 이제 갖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인위적인 염색체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artificial chromosome. 그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DNA 긴 가닥을 만드는 거예요. DNA 긴 가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요와 같이 요게, 원래 이제 뭐, 새로운 유전자도,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염색체를 쭉 만드는데, 여기에는 뭐 세균에서 들어온 유전자,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여기는 뭐 사람에서 온 유전자, 이게 이미 유전자를 자기 마음대로 막 박아놓고 요거를 그대로 이 효모에, 그죠? 핵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죠? 이 효모에서 저 염색체가 만약에 잘 어떻게 돼요? 세포 분열하면서 안정적으로 교속, 그죠?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 간으로 계속 연결이 되면은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죠?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게 인슐린 유전자라든지, 그죠? 뭐 성장 호르몬 유전자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고 여기다가 안정적으로 여기서 교섭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의 인슐린이라든지 사람의 성장 호르몬 같은 걸 우리가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죠. 맞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아티피셜 염색체를, 그러니까 아티피셜하고 그러니까 인공 염색체를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핵에다가 집어 넣었어. 핵에다가. 자, 이제 원래 이제 염색체는, 이스트 갖고 있는 이제, 우리가, 효모 갖고 있는 염색체는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인공적인 염색체를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집어 넣었어. 근데, 요거 이제 핵만 보면은, 요게 맨 처음에는 이게 집어 넣는데 멀쩡하게 보여. 근데, 세포 분열을 거듭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인공적인 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공, 그죠? artificial
크로모솜이 요거를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심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이제 염색체는 이렇게 있고, 이 정상적인 염색체는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해도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어때요? 딸 세포로 계속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세포 분열을 하고 난 다음에 딸 세포로 가면은 요게 이쪽 분이 짧아지네? 계속 짧아지네? 또 짧아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세포 분열하면 또 짧아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아티피셜 크로모섬이 안정적이에요? 불안정적이에요? 불안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요게 아티피셜 크로모섬을 이와 같이 여기다가 이제 세포 저기 이스트 저기 효모 세포에다 핵에다 집어넣고 저게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 봤더니 요게 어떻다고? 인스테빌러티를 가지고 있죠.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안정성. 그죠?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실패했고, 여기도 지금 이게 자기가 원래는 원하는 유전자를 여기다가 이스테빌러티가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뭐 인신이라든지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뭐 인간의 유용한 걸 뭔가를 이렇게 그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실패죠. 실험. 자, 이쪽은 지금 뭔가를 발견했어. 근데 이게 생물학적인 의미가 뭔지 몰라. 그죠? 둘 다 지금 잘 뭐, 자, 이 두 사람이 컨퍼런스에 간 거야.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세포 생물학회라든지 뭐 생화학회라든지 분자 생물학회 그런 데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신경학회 같은 경우는 한 4만 명 정도 모여요. 예.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연구한 결과를 그죠? 오랄로, 그죠? 말로 이제 구두 발표를 하거나 혹은 이제 포스에다가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요.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오랄, 뭐 하여간 이 친구가 이제 컨퍼런스에 만났어.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포스터를 본다든지 혹은 이제 강연을 보면서 이제 아주 이 조스택이 아주 기똥찬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와 같이 아티피셜, 그죠? 요게 이제 이와 같이 인공 염색체를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세포에 집어넣고 세포 분열하면은 계속 불안정하니까 혹시 네가 갖고 있는 요 텔로미어 시퀀스가 텔로미어 그 반복적인 염기 서열이 혹시 염색체의 끝부분 텔로미어를 안정화시키는 게 아닌가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실험 방법이 이제 생각나야 되겠죠. 어떻게 하지? 요 끝부분에다가 이 염색체 끝부분에다가 저기 블랙번이 발견한 그죠? 우리가 집신벌레의 끝부분을 여기다가 연결시키면 되겠지? 요렇게 여기다 연결시키면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죠? 여기 이제 텔로미어 그죠? 텔로미어 서열 그 연기 서열이 반복 그죠? 반복 서열이 있는 부분을 리피트 시퀀스가 있는 부분을 그죠? 자 여기에도 연결시키고 여기도 연결시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아티피셜 물론 이제 블랙번은 그 전에 뭘 받았냐면 요게 이제 이와 집신벌레 말고도 효모도 이와 같이 반복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끝부분에. 그래서 하여간 블랙번이 요 발견한 요 끝부분 그죠? 한 몇천 개가 반복된 요 끝부분을 잘라가지고 요 효모의 그죠? 인공 염색체에다가 끝부분 각각 텔로미어 부분에 붙였어. 붙여가지고 요거를 다시 이제 여기다가 핵에다가 집어넣고 세포 분열을 하면서 요 인공 염색체가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짧아지지 않고 그죠?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교속 세대를 가도 이 인공 염색체는 그냥 그 자기 사이즈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안정적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TTGG 요걸 이제 우리가 텔로미어 시퀀스라고 하는데 텔로미어 연기서열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연기서열은 결국은 뭐 하는 역할이죠? 텔로미어 부분을 그죠? 안정화시키는데 텔로미어 스테빌러티에 매우 중요한 텔로미어를 안정화시키는데 염색체가 더 이상 짧아지지 않게 스마트폰 넣으세요. 자, 염색체가 더 이상 짧아지지 않게 텔로미어 부분을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여전히 노하고 뭐 전혀 관련이 없죠. 노하고. 자,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순수한 분자 생물학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텔로미어가 짧아진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하지만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아, 염색체 끝부분은 텔로미어 시퀀스가 있어야지만이 안정화된다는 건 우리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로 넘어가.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블랙본이라는 여성 과학자는 이제 드디어 이제 요 에일 대학을 떠나가지고 이제 버클리에 요거 물론 요렇게 해가지고 실험해가지고 이제 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저널에다가 이제 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블랙본은 이제 UC 버클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그죠? 버클리에 가서 실험실을 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생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겠죠. 실험을. 자, 이분은, 자, 우리가 텔로미어 시퀀스를 알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요게 있으면은, 우리가 염색체가 짧아지지 않으니까, 아마도 염색체를 짧아지지 않게 해주는 어떠한 효소가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 텔로미어 시퀀스를 이용해서, 그죠? 텔로미어 연기설을 이용해가지고, 그 끝부분이 더 이상 짧아지지 않게 해주는, 그죠?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름을 붙였어. 텔로머레이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텔로머레이즈. 그러니까 텔로미어 부분을 짧아지지 않게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테고, 그것에 대한 그 이름을, 그 효소를, 그죠? 텔로미어를 계속 유지시키는 그 효소 이름을 텔로머레이즈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항상 내가 했지만 ASE 붙이면 효소라는 뜻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텔로머레이즈 하면 아, 텔로미어를 안정화시키는 효소구나라고 여러분이 그만 눈치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이제 여성 과학자는 저하고 나이가 동년배죠. 동년 캐롤 그라이드라는 또 다른 여성 과학자를 포스닥으로 뽑아요. 캐롤 그라이더. 여성과학자야. 자, 이 친구한테 매우 힘든 일을 맡기죠. 집신벌레에서 저 텔로머레이즈가 아마도 있을 텐데 저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를 정제를 하고 도대체 어떤 기전으로 텔로미어가 유지가 되는지를 조사라고 그죠? 명령을 때리죠. 그죠? 아, 이게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네요. 박사과정 학생한테 이렇게 명령을 때려요. 대부분 이런 토픽을 받는 순간에 대부분의 그 저기 박사학위생들은 다 도망가 버리죠. 그냥 정보도 없고 뭐 완전히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그죠? 맨 땅에 콘크리트 바닥에 헤딩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성과학자는 이거를 이제 아까 뭐죠? 집신벌레. 집신벌레는 아까 이 텔로미어가 많으니까 아마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도 많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집신벌레를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텔로머레이즈를 정제를 하기 시작해요. 오랜 시간 동안.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단백질을 정제하는 과정은 매우 힘든 과정이에요.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 꽤 유명한 과학자가 하나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에 이제 이석우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은 나이가 지금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 이름으로 된 셀 페이퍼를 낸 사람이에요. 셀 하면은 셀 사이언스 내쳐가지고 가장 좋은 이제 저널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셀을 낸 거죠. 그분이 이제 어떤 효소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 효소를 정제하기 위해서는, 저기 도사장에 가가지고 뇌를, 그죠? 그 소의 뇌를 한 열 양동이, 뭐 한 엄청난 양의, 그죠? 이렇게 양동이로 해가지고 뇌를 따끈따끈한 뇌죠. 막 죽은 그 따끈따끈한 뇌를, 그죠? 새벽에 이제 양동이 이제 몇 개 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그 뇌를 이제 쭉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단백질을 이제 정제를 하는 거예요. 단백질 정제하는데 그거 하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도살장 가가지고 그 따끈따끈한 뇌에 끌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세포 다 부숴가지고 거기에서 그저 이렇게 쭉 가는 게 뭐 하려면은 막 일주일 동안 밤새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단백질을 정제하는 과정을 중간에 뭐 이렇게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그죠? 피곤하다가지고 집에 가서 좀 쉬고 그러면은 다음날 와서 보면은 단백질이 다 죽어 있어. 그 활성에. 그러니까 쉼 없이 쭉 한 번에 딱 잡아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끌어가가지고 그래서 정제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그 아미노산 서열을 알게 되고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논문을 가지고 이제 셀에 한국 사람 최초로 이제 셀에 낸 거죠. 그러니까 그 랩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죠. 왜냐하면은 그런 랩에 그 이건 뭐예요? 레이버 인텐시브한 잡이죠. 노동 집약적 산업, 노동 집약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일단 지신발을 왕창 키워가지고 거기서 이 단백질을 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일일 거예요. 대부분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이런 일 안 하고. 그리고 손이 나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실패도 많이 해요. 근데 이 이제 캐롤 그라이더는 이거를 성공적으로 수영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찾았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텔로모레이즈라는 단백질을 찾았고 요 텔로모레이즈는 RNA하고 텔로모레이즈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 RNA는 우리가 텔로미어 RNA라고 이름을 붙이고 텔로미어 RNA하고 우리가 이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효소라는 것을 알게 됐죠. 요거는 이제 텔로미어 부분을 유지시켜주는 효소죠. 텔로미어 효소는 자 정리하면은 얘 같이 텔로미어 RNA하고 요 단백질로 구성이 되는데 이 단백질 효소를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을 쭉 해보니까 이미 그 전에 어느 정도 기능이 알려진 단백질하고 아미노산 서열이 매우 비슷해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DNA에서 RNA로 가는 게 뭐죠? RNA 중합 효소였죠? 기억나죠? 그죠? 자, RNA에서 DNA로 만들어내는 요 효소 이름이 뭐였죠? 기억 안 나요? 역전사효소. 기억나요? 역전사효소. 기억나요? 안 나요? 역전사효소. 요거 이제, 요걸 이제, reverse transcriptase라는 효소죠. 그죠? reverse transcriptase라는 그죠? 요런 효소, 그죠? 요게 역전사효소라는 거 기억나죠? 그죠? 요게 이제, 이 역전사효소는 어디, 누가 갖고 있었죠? HIV, 그죠? 그죠? 그, 저기 뭐죠?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의 그 바이러스 파티클 안에 있었던 역전사효소였죠. 요 서열, 아미노산 서열과 요 아미노산 서열을 비교했더니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거야. 아, 그니까 요게 이 단백질은 아마도, 그죠? 역전사효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단백질을 정제해 가지고 아미노산 서열을 이제 알게 되면은 다른 이제 단백질 이미 기능을 잘 알고 있는 단백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비슷하게 있으면은 그죠? 요걸 우리가 그 기능을 유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걸 보니까 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요 역전사효소하고 서열이 비슷하니까 아 이거는 아마도 역전사효소일 거야 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 아마도 요 텔로미어 RNA를 통해 가지고 DNA를 만들어내는 그죠 이런 역전사효소일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DNA 끝부분 다시 가보다 아까 TTGG였나? DNA 끝부분 TTGGGG TTGGGG가 있는데 자, 이 텔로미어 RNA는 그죠? 어떻게 되냐면 CCCCAA로 그죠? CCCCAA 우리가 항상 왜냐면은 우리가 DNA 그랬더니 이렇게 5프라임에서 3프라임을 읽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상보적인 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상보적인 거는 이렇게 되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되죠. 5프라임에서 3프라임으로. 요거는 이제 요렇게 생긴 거는 어디에 있다고? 그러니까 CCCAA는 요게 텔로미어 RNA의 시퀀스예요. 그러니까 요게 CCCAA. 아, 그러니까 아마도 그죠? 요거하고 이제 같이 짝이 맞는 거죠. 요 짝이 맞아 가지고 요 부분은 어떻게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요거는 내가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스마트폰 다 집어넣어. 자, 우리가 2009년도에 이게 노벨상을 받은 토픽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자,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이와 같이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 요거는 이제 원래 세포 분열하기 전에는 DNA 합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와 같이 그 염색체가 두 개가 되는데 여기는 하나만 그냥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세포 분열을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여기 보면 텔로미어 부분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여기 노란색의 텔로미어 부분이 있는데 요거 DNA 끝가닥을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DNA 요 끝에 자 뭐가 이렇게 계속 돼 있죠? 여기 5프라임이니까 그죠? 여기는 TTGGGG가 연속해서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요게 텔로미어 부분이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텔로미어 시퀀스 리핏을 갖고 있다는 것을 블랙번이라는 여성과학자가 발견을 했죠. 요거 이제 두 번째 결정적인 실험. 하버드대학의 소스텍은 우리가 이제 이 친구는 어떤 실험을 했었죠? 이와 같이 아티피셜한 그죠? 미니 크로모섬을 이 이스트의 그죠? 효모의 여기에 핵에다 집어넣었더니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염색체가 불안정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발견한 그죠? 블랙번과 이 소스텍이 서로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냈죠? 미니 크로모섬에다가 그죠? 텔로미어 서열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죠?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이스트에다가 그죠? 효모에다가 효모 핵에 넣었더니 자 세포 분열을 하고 나면에도 이 미니 크로모섬이 안정적으로 되는 걸 발견했죠. 그러니까 텔로미어에 있는 반복전 서열은 이와 같이 염색체를 안정적으로 그죠? 만드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캐롤 그라이드라는 그죠? 여성 과학자 누구? 블랙번의 제자죠. 이 친구는 드디어 이제 어디에서 집신벌레에서 텔로미어로 인한 효소를 정제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RNA와 텔로미어 RNA와 효소로 구성이 됐다는 걸 알게 됐죠. 여기 보니까 어때요? 여기 RNA가 이거 어떻게 되죠? 서열이 이거 TTGG니까 이거는 CCCCJA 그죠? 이와 같이 RNA가 이게 CCCCAA CCCCAA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이건 뭐죠? 텔로미어로 인한 효소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요 CCCC가 딱 붙어. 요거는 아직 없어. 요거는 지금 텔로미어가 요거는 잘려진 부분이에요. 요거는 없는 부분이야. 그러면은 요거하고 어때요? GGG하고 CCC하고 결합하죠. 그러면 요 부분이 존재하고 있죠. CAA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GTT를 붙일 수 있죠. 맞죠? 그다음에 요게 또 이동을 해요. 요 옆으로. 그죠? 옆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요거는 이제 AA, 그 다음 여기는 이제 AA, 그죠? 여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요게 또 이게 이런 식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교속, 그죠? 교속 요 부분을 교속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요렇게 DNA가 있으면은 CCC, 그죠? AAA. 자, DNA가 요거 지금 뒤에 텔로미어가 짧아진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게 없는 거니까. 그죠? 없는 거니까. 자, 짧아진 부분에서 요게 이제 요거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GTTT를 붙일 수 있죠. 맞죠? 그죠? 자, 붙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요게 또 어떻게 이동하면 되겠나요? CA 그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그죠? 아까 CCCAA가 존재하고 또 여기에서 또 GGG 그죠? 여기 C 그 GG TT 여기다 또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요걸 이용해서. 그죠? 또 요것도 이동 오른쪽 또 이동하면은 또 GGGG TT 또 붙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런 식으로 교속 이동하면서 요거를 GGG TT를 교속해서 붙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쪽 가닥이 길어지겠죠. 그죠? 길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프라이머에즈를 다시 붙이고 여기서 다시 DNA 중화요소를 이용해가지고 DNA 합성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이게이즈에 의해서 다시 붙일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죠? 자, 이와 같은 여러분이 이것까지는 깊게 갈 필요는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이런 기전을 통해가지고 텔로미어 부분을 일정한 사이즈로 유지한다는 것을 이 블랙번이라는 여성 과학자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블랙번과 캐롤 그라이더가. 자, 지금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집신벌레에는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 요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는 텔로미어 RNA하고 그죠? 얘 역전사 효소, RNA에서 DNA를 만들어내는 역전사 효소의 기능을 하는 그죠? Reverse transcriptase. Transcriptase, transcriptase. 크립테이즈라는 효소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요거를 통해 가지고 DNA의 끝부분 텔로미어가 어떻게 보충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텔로미어라는 효소가 존재를 해야지만이 그죠? DNA의 끝부분이 교속해서 그죠? 안정적으로 존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아직 노화까지는 연결이 안 됐어요. 노화까지. 자, 그러다가 2000년대 한 2000년대 2000년대 맞네요. 1999년 2000년대에 아주 기똥찬 거를 누가 발견해요. 캐나다에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케빈 하이라는 사람이 뭐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의 그죠? 백혈구를 꺼내요. 백혈구. 백혈구를 꺼내가지고, 그죠? 이게 이제, 이게 늙은 사람한테 하나 꺼내고, 젊은 사람한테 꺼내요. 꺼내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뭐, 여러분이 여기까지 알 필요 있지만은, 텔로미어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간도 역시 텔로미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텔로미어 시퀀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적인 서열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백혈구에서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을 꺼내가지고, 거기서 핵을 꺼내가지고, 그 핵 속에 들어있는 DNA를 끄집어낸 다음에, DNA 텔로미어 부분이 얼마큼 긴지를 살펴봤어요. 텔로미어의 길이를 재봤어. 길이를.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은 길어. 그죠? 길고, 애는, 늙은 사람은 짧았어요. 짧아.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자, 만약에, 우리가 체세포가, 우리 보통 생식세포 빼고 나머지를 체세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분열하는 세포, 그죠? 우리가 그거를 이제 생식세포하고, 체세포, 생식세포하고 줄기세포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전체를 체세포라고 그러는데, 자, 이 체세포는 체세포에 만약에 우리가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여기 없으면은 그러면은 텔로미어가 교속에서 짧아지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체세포란 말이야. 백혈구는 체세포에서, 그죠? 체세포에서 젊은 사람과하고 늙은 사람의 텔로미어 길을 재봤더니, 자, 젊은 사람은 훨씬 더 길어. 늙은 사람에 비해서. 자, 그러면 이걸 딱 발견한 순간에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야지? 1960년대 말. 누구꺼? 어? 헤이플릭의 리밋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그죠? 아, 헤이플릭이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지? 우리가 젊은 세포는 더 오랫동안 분열을 하고 늙은 세포는 더 빨리 분열을 몇 번 못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세포는 지금 현재 자기가 몇 번 세포 분열한지를 카운팅하는 그죠? 내부 시계가 있다라고 주장했죠, 이 사람이. 그죠? 근데 이 할이라는 이 저기 이제 캐나다 과학자가 뭘 발견했죠? 어? 젊은 사람의 그죠? DNA를 조사하니까 얘네들은 텔로미어 길이가 길고 늙은 사람은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 아, 그러니까 체세포는 아마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가 없어가지고 그죠? 세포 분열을 하면서 텔로미어가 점점 세포 분열할 때마다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체세포인 경우에는 뭐가 없다? 아마도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가 존재하지 않고, 이거는 without이라는 뜻이에요.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은 나이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세포 분열을 거듭하게 되면은, 그죠?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죠? 텔로미어 쇼팅이죠?
생기고 요것은 헤이플릭의 그죠? 리밋을 그죠?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그죠? 좋은 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자, 드디어 자, 뭐죠? 자, 한쪽에서는 세포 생물학을 자였어요. 그죠? 한쪽에서는 자, 노화된 세포를 그죠? 처음 개발을 했고 그 노화된 세포하고 젊은 세포하고 차이가 세포 분열의 횟수가 달랐기 때문에 그죠? 야, 우리가 이 체세포는 우리가 자기가 세포 분열을 몇 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서신을 했고 한쪽에서는 뭐예요? 완전히 순수 분자 생물학자들이죠. 그 순수 분자 생물학자들 모여 가지고 그죠?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그저 억제시키는 텔로미어 짧아지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텔로모레이즈라는 효소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요 두 개가 지금 서로 완전히 그죠? 우리가 서로 완전히 다른 그죠? 필드 다른 이제 그 곳에서 연구가 됐고 완전히 두 개가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캐나다 과학자가 드디어 뭐죠? 이와 같이 아 젊은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는 길고 그죠? 늙은 사람의 텔로미어 길이는 짧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돼요? 만나게 되죠. 맞아요? 이해하셨죠? 두 개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아마도 우리가 자 다시 해봅시다. 생식 세포나 줄기 세포 혹은 암세포는 뭐죠? 텔로모레이즈의 활성이 무진장 높고 왜냐하면 암세포는 여러분이 그죠? 우리가 암세포는 이모탈라이즈드 그죠? 뭐죠? 교수 끝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영양 물질만 공급해주면은 그죠? 끊임없이 자라가지고 죽지 않는 세포예요. 그죠? 만약에 암세포가 텔로모레즈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가지고 나중에 죽겠죠. 노화돼서 죽는데 그런 현상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생이세포나 줄기세포, 암세포 같은 경우는 텔로모레즈 활성이 매우 높을 테고, 그죠? 반면에 체세포는 요거 내가 위드아웃이라고 그랬어요. 위드아웃. 저 체세포는 텔로모레즈라는 효소가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실제로 요거는 이제 제가 미국에 달라스에 있는 이제 사우스 웨스턴 메디컬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포스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실험실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암세포를 다 키워가지고 여기에서 이 암세포의 텔로모레즈 활성을 측정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험실에 가보면은 그 세포 배양기가 있는데 그제 이것에 한 5배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세포 배양을 3층, 4층까지 쫙 깔아가지고 완전히 공장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포를 키우는 데였어요, 이게. 그래서 그 실험실에서 쉐이안 라이시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들은 또 누구 제자냐? 이 사람은 헤이플릭의 제자예요. 헤이플릭의 제자야. 예, 그 쉐이앤 라이시, 특히 라이시 헤이플릭의 제자인데, 자, 이 사람들은 또 뭐를 했냐면은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암세포를 다 수거를 하고 그래가지고 생이세포, 줄기세포, 암세포, 체세포를 다 조사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암세포는 텔로모레이즈의 티브드가 문장 크고 체세포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체세포가 늙는 이유는 지금 뭐죠? 텔로모레이즈라는 효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부는 지금은 이제 한참 이제 전성기죠. 하지만 나이가 서른이 넘어가고 마흔이 넘어가면 이제 쭈글쭈글해지겠죠. 그죠? 자, 그럼 뭐가 없어서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텔로모레이즈라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결정적 실험을 또 한번 해봐야지. 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쉐이언 라이트 그룹에서 이제 한 건데 제 옆에 있는 실험실에서 한 거죠. 예. 이 사람은,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해볼게요. 텔로모레이즈가, 그죠? 이게 이제 텔로미아 RNA하고, 그죠? 이게 이제 텔로모레이즈라는 이제 효소를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가 탈라모레즈를 이름을 휴먼 탈라모 HTR 탈라모레즈 리버스 탈라미어 역전소 탈라미어 역전소에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HTERT라고 그래요. 휴먼 여기 있죠. 휴먼 TRT 그죠? 자, 이거 이제 유전자를 우리가 이제 준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인간의 휴먼 탈모레이즈 효소를 유전자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제 포스킨 우리가 배웠죠? 포경수술에서 나온 놈이었죠. 그죠? 포경수술에서. 예를 들면은, 요, 이제, 요렇게, 이제, 굉장히 훌륭하게, 이제, 보이는데, 요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요렇게 해가지고, 스네스 셀로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세포 분열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런데, 자, 이 라이트는, 그죠? 여기에다가, 또 똑같아요. 여기다가, 요 유전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요? 무슨 HTRT 유전자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죠? 원래 체세포는 텔로모레이즈 활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요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꾸 이게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어떤 치명적인 유전자가 고장나가지고 우리가 스네스로 빠질 텐데 내가 지금 인위적으로 HTRT를, 그죠? 뭐죠? 텔로모레이즈 유전자죠? 하고 텔로모레이즈 유전자를 여기다가 과량 발현시켜고 난 다음에 이게 과연 노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겠지.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했더니, 안 죽네? 100번 세포 분열을 했는데도 여전히 요 형태고, 200번 여전히 이렇고, 여전히 지금도 10년이 넘은데도 결국 이렇게 생생하게 노화에 안 빠지고 가고 있어요. 특히 피부 세포는 이제 우리가 케라티노 그러니까 피부 세포 그죠? 스킨 셀도 똑같이 했더니 그죠? 스킨 셀 노화 안 되고 교속에서 지금까지 이와 같이 살고 있어요. 이건 암세포는 아니에요. 암세포는 통제 불능이지만 얘네들은 그죠? 통제 불능한 우리가 이와 같이 아주 정상 세포처럼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자,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뭐예요? 아, 탈라모레이즈라는 것이 결국은 텔로미어를 짧게 하는 것을 방해해가지고, 그죠? 방해해가지고, 우리가 잘하면은, 여러분의 피부를, 그죠? 아주 항상 탱탱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HTRT라는 유전자를 여러분의 피부 세포에다가 주입해주면 되겠죠? 늙지 않고. 그죠? 여러분 후세대에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HTRT라는 유전자를 어디에다가 피부를 어떻게 집어넣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유전자 배달법, 그러니까 유전자 전달은 또 다른 문제고, 하여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세포 배양에서는 HTRT만 과량 발현시켜주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탱탱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노화의 하나의, 우리가 이제 노화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아마도 ROS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하나 배웠어요. 두 번째는 뭐죠? 지금까지 정리한 게 텔로미어가 짧아져가지고 생기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고, 그죠? 근데 여기에 여기서 예, 한국 사람들의 작품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텔로모레이즈는 텔로미어 RNA하고 그 다음에 텔로모레이즈는 효소, 그죠? 단백질, 그죠? HTRT라고 합시다. TRT 그냥 이건 G니까 휴먼 빼버리고 TRT라는 이제 효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 하나가 요 텔로미어 RNA를 없애버렸어. G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넉아웃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 없애버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자세히 알 필요 없고 자 텔로미어 RNA가 없어지게 되면은 체세포도 문제가 되지만은 상세포도 문제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지드는 텔로미어가 짧아, 그러니까 세대계로 짧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노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날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 없어요? 추측할 수 있죠. 텔로미어가 짧아지니까, 그죠? 요게 없어지면은 체세포나 줄기세포나, 그죠? 생식세포 전부 다 그게 문제가 되겠죠. 통째로 날려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연세대학교 생화학과에 있는 이한웅 박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때 이제 저기 PhD, 그러니까 박사과정 학생이었죠. 이한웅이라는 이분이 누구하고 있냐면 듀피노라는 뭐 아주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이 사람도 듀피노 실험실에서 이한웅 이 선생이 요거를 없애버렸어요. 쥐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노화가 빠진 쥐를 이제 관찰을 해야지. 매우 실망스럽게도 첫 번째 자리에서 어떠한 노화 현상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것도 그 지도교수를 잘 만나야 돼요. 지도교수가 실망하지 않고 논문을 뒤져보니까, 야, 원래 쥐는 텔로미어가 무진장 길어. 텔로미어가 사람보다 한 10배 정도 더 길어요. 예. 원래 기니까 너 쥐의 한 번 세대만 가지고 안 돼. 그를 일곱 번 제너레이션까지 따라가면은 텔로미어가 충분히 짧아져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 표현형을 볼 거야. 노화의 표현형을 보게 될 거라고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듀피노라는 사람이, 그래서 항상 이게 지도교수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이하룡 선생님은 그냥 따라서 했지. 그 일곱 번 교수 따라서 했더니, 내가 보기에는 이하룡 선생님이 그걸 생각한 것 같지는 않고, 예. 따라가지고 했더니 일곱 번 세대에서 피부에 뭐 털이 막 벗겨지고 뭐 대머리 되고 생식 기능 없어지고 뭐 면역 기능 뭐 완전히 박살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그 피노타입이 딱 나오고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 결국은 뭐야? 텔로머레이즈, 텔로미어 쇼트닝,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현상이 노화를 이끈다는 결정적인 데이터죠. 그죠? 이 데이터는 셀에 표지로 나왔어요. 표지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잘할 줄, 그렇게 그냥 요거 내고 난 다음에 별로 이제 뭐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하여간 이와 같이 이하랑 선생님이, 그죠? 아주 위대한 업적을, 그죠? 우리 이쪽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하나 이렇게 남겨놨다는 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텔로미어 쇼트닝과, RSA에 의해서 노화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두 가지 사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아까도 했지만, 요게 이제 한 2000년대 초반, 그죠? 2000년대 초반, 그죠? 초반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확립이 된 거고, 요것도 결정적인 데이터는 2000년대 중반이에요. 그죠? 중반. 우리가 이제 캐탈라이즈라는, 그죠? 효소를 과량 발현시킨 유전자 변형 동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정도에, 그죠? 우리가 이런 업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RS하고 텔로모레이즈가 또 이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한쪽은 우리가 두 개의 큰 줄기로 노화의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요 두 사람 지금 만난 적 없죠? 요거 공부한 사람이나 요거 공부하는 만난 적 없어요. 텔로모레이즈도 세포 생물학자가 따로 공부하고, 그죠? 분자 생물학자가 따로 공부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퓨전이 됐죠. 누가 이 사이언스를 누가 위에서 해가지고 요렇게 지시해가지고 한 건가요? 아니죠. 요거는 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다른 분야에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제가 보기에는 과학은 누가 뭐 대통령이나 누가 뭐 과기부 장관이 지시해서 만들어지는 게 과학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대통령이나 그 과기부 장관은 돈만 주면 돼요. 과학자들이 알아서, 그죠? 항상 과학자들은 돈을 받으면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좋은 연구를 해가지고 인류의 보탬이 되겠다, 될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어요. 자, 특히 텔로모레이즈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텔로모레가, 이게 암세포가 텔로모레이즈를 잔뜩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텔로모레이즈 활성을 죽이면은 암세포가 텔로미어가 짧아지겠지. 암세포가 죽겠죠. 우리 체세포는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체세포는 워낙에 텔로모레이즈 활성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텔로모레이즈 억제제를 찾으면은, 맞습니까? 억제제를 찾으면은 우리가 암세포를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거는 아까 이제 했지만 요게 왜 텔로모에서는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액티버트 갖고 있단 말이야. 리버스 역전사 요소. 그죠? 트랜스크립테이즈. 우리가 역전사 요소를 억제하는, 그죠? 억제하는 약을 우리가 HIV에 진화를 할 때 배웠어요. 뭐였지? 아지도타이미딘. 기억나요? 아지도타이미드라는. 우리가 이제 타이미딘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요거를 이제 없애, 요거를 억제시켰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지도타이미딘을 가지고 리버, 요거를 그러니까 HIV에, 그죠? 우리가 역전사를 억제시켰듯이 우리가 요런 것들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텔로모레이즈를 억제시키면은 암세포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10년 전부터 생각을 했죠.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들은 요 새로운, 그죠? 역전사 효소의 억제제를 찾으려고 노력을 10년 동안 기울였는데, 좋은 소식은 전혀 안 들리네요. 예, 그러니까 실패. 그죠? 그래서 제가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과학자는 또 남몰래, 그죠? 요걸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암세포를, 그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텔로머레이즈의, 그죠? 억제제를 개발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건데.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이즈가 작으면은 오래 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제가 한번 이야기 했어요. 사이즈가 작으면 오래 살고, 소식을 하면은 오래 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이즈 레귤레이션과 그죠? 칼로리 리스테이션이 그죠? 매우 중요한 이제 이거 요소가 되는데 그것들이 그 메커니즘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ROS와 텔로모레이즈 쇼트닝과 같이 유니파잉 돼 가지고 여러분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예.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가 좀 일찍 끝났네.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자, 질문 있어요?